캠프 어디서 검사 받으셨어? 암센터. 거기서 그냥 검사, 장, 위 이런 거, 초음파 이런 거. 혈관 타고 지금 뭐 지병 없어? 예. 없어? 예. 혈관만 얇죠? 예, 혈관 검사는 해봤어요. 괜찮대. 괜찮대. 왜냐면 이 수시로 엄마는 심장, 혈관 관리 잘해야 돼. 근데 머리로 잘못하면 이게 올라가. 딥골 타고. 조심하셔야지. 그래야지 괜찮아. 그리고 시댁은 왕래가 없어 서로 간에? 예. 응? 예. 근데 원 땅을 누가 가져갔냐 자꾸 그래. 큰 집에서 가져갔어요. 응? 큰 집에서 다 가져갔지. 응? 그게 니네 거냐 그러잖아. 그래놓고 조상을 저렇게 천대한대. 그걸 가져갔을 때는 뭐야? 그 왜 아빠 먹고 못 챙겼냐잖아. 그거 안 주니까 못 챙겼지. 내 목도 있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애들이 안 가려고 그래서 안 가요. 애들이. 아니지 내가 자 내 거는 챙겨갖고 왔어야지.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명예를 딱 해주는 게 아니라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똑똑하지 못했던 거요. 안 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응? 그리고 그 전에 총각 때 우리 애들하고 땅 좀 팔아먹었다고 안 준 거. 그럼 그 집은 그 땅을 다 가져가갖고. 응.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러잖아. 그게 다 네 땅이냐고. 응. 그러니까 다 형제가 좋을 꼴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누가 도박했어 집안에? 우리 집안에요? 응. 시집에요? 그리고 인간한테 돈 날린 거는? 도박은 안 하고 제들 아빠가 돈을 많이 없었지 우리 애들 아빠가. 근데 도박... 인간 때문에 날린 거야 그럼? 그랬겠죠. 뭐 두 개를 보증, 팔아먹은 거 있어? 보증 쓰고 뭐 하고 땅 두 개 팔아먹은 거 있니? 예, 그전에 많이 팔아먹어. 보증 쓰고 뭐 하고. 아빠 사주에는 돈이 없었어. 예, 없이 그냥 지었다가 다 없어. 다는 남조님만 시켰잖아. 그 엄마 이 집에 와서 뭐 좋은 꼴이 뭐 있었어 솔직히. 시댁에 와서 있었어? 너무 어렸을 때라 그런 거 간섭도 안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써서 이제 그런 거 재산 때문에 싸움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 아빠가. 맞아. 근데 이제 우리 애들한테 안 따진다고라 하는데 우리 애들도 그냥 관여도 안 하고 그냥 다 왔다 갔다도 안 하고. 그게 뭐 하는 거야 형제들 간에. 이게 조상 풍파예요. 큰아버지 혼자 다 가졌지. 응? 그러니까 풍파가 들면 자손들이 안. 이것 때문에 싸움 나면 조상이 갈라지니까 자손들 지금 다 갈라지는 거. 응? 이게 중심이 서야 되는데 중심이 안 쓴 거란 말이야. 지금 엄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요? 당진이요. 응? 여기서 이사할 생각 없어? 집에서요? 응. 지금. 응. 없어? 예. 응. 여기서 누구누구 같이 살아? 응. 저 혼자 살아요. 내 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 번씩? 예, 아저씨. 응? 아저씨. 남편 아니잖아. 예. 응? 근데 거기 가정 있지 않아? 다 정리됐어? 예. 응? 내 집으로 들고 들어오지 말래. 응? 아니, 바빠서 많이 안 와요. 어쩌다 한 번씩. 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살지는 못해. 내 친구처럼 왕래는 돼. 혼자 오랫동안 서로가 살아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는 가능해. 그냥 가끔 만나서 차 마시고 움직이고 놀 수는 있어. 근데 그 이상을 바라지는 말라 그래. 안 바래요 그러면. 응? 그런 걸 안 바래요. 그쪽도 안 바래요. 나도 안 바래요. 그것만 해놓으면 그 왕래하는 건 괜찮아. 그 대신 내 집으로만 움직이지 말라 자꾸 그래. 그리고 이 집이 좋은 집은 아니야. 엄마가 살고 있는 집. 기. 그래도 30년 살았어요. 이 집에서 돈이 부른 것도 아니고 움직여진 것도 아니고 먹고는 살았지만 응?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좀 바꾸는 게 좋은 것도 있어. 집을요? 아니 자꾸 애들이 내가 아파트로 가라 하는데 그냥 거가 편하고 그러니까 집이 편하니까. 네, 이 지분은 나하고 끝났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움직이려면 내는 4월달, 6월달, 8월달 이때 움직이면 좋은 거예요. 올해 2022년도요? 4월달, 6월달, 8월달에 그리고 2, 3월달에는 몸 관리 잘 하셔. 몸이 조금이라도 그러면 병원 가야 돼. 잘못하면 내가 혈관 타고 내가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막 열이 나든지 움직여지든지 뭐가 숨쉬기가 거푸든지 왜냐면 자꾸 줄어들어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그렇다고 큰 탈은 없는데 이때는 조금 네 몸 관리 하시래. 그리고 6월달 8월달 절대 금전거래 하지 마요 누구랑. 금전거래 할 돈도 없어요. 보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움직여주지 말라는 거야. 네. 그리고 소일거리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저요? 뭐 일거리는 없고. 어디 잠까지 나가서 일해주는 거 없어? 둘째가 지금 몇 살이야? 닭띠요. 응? 닭띠. 닭띠? 네. 얘는 어디서 살아? 따로 살아요. 어디서? 거기 이제 집 건너편에. 얘는 학업 좀 길게 가르쳐 주지. 학업 많이 배웠죠. 응? 더 했어야지. 외국 나갈 생각 없었대? 외국 나가려고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응? 얘는 명예가 많은 사주란 말이야. 근데 갔다가 들어왔어요. 안 되겠다. 응? 중국어를 이제 전자과 다니다가 중국어를 이 천안수역에 공시대 다니다가 그래서 학과를 중국어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많이 진출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중국 가서 1년 있더니 안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또 나와갖고 필리핀 가더라고. 얘는 외국 나가야 돼, 사주가. 근데 저기 뭐 베트남 가려고 했다가 제가 가려고 다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근데 또 움직여요, 여기서. 또 움직여요? 두 번만 더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움직인 지 한 3개월째 됐는데 또 움직인다. 두 또 번을 움직여? 더 움직여야 돼 얘는. 그래야 자리 잡아. 근데 얘는 그렇게 걱정은 개 때문에 걱정이고 얘는 이제 얘는 그렇게 안 하면 사주가 높아서 눌려 한국에 있으면 그래서 얘는 나가야 되는 나간 지 3개월째 됐어요. 그리고 얘는 연분이 많지는 않아. 장가 안 갔어요. 가고 싶은 마음 별로 많지 않아. 안 가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래. 포기했어요. 그리고 얘는 엄마가 많이 빌어줬어야지. 시엄마 그래갖고. 얘 결혼하려면 벌써 했어. 예. 지가 안 하는 거야. 예. 안 하고 싶대. 팔자가 센 거야. 그렇게 얘기해. 하도 볶으니까 이제
베트남 여자라도 데리고 와야 되겠구만 이런 것도. 데리고 와도 못 살아. 아니 우리 중매도 내가 주위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아, 나 진짜 갈라면 얘는 벌써 갈 수 있어. 얘가 싫은 건데 뭐. 근데 얘는 살 풀어줬어야 돼. 데뷔 투어야 되겠구나. 살을 풀어줬어야지. 그리고 원래 저 시댁에 네. 누가 젊은 여자나 일찍 돌아간 사람 없어? 시댁이에요? 응, 엄마네가 됐든지 시댁이 됐든지. 왜냐면 여자 하나가 저를 거꾸로 서 있어서 그래. 시댁에는 잘 모르겠어. 젊은 사람이요? 응, 여자야 여자. 여자요? 제 앞에 서 있잖아. 그러니까 저러면은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지 당연히. 그러면 젊은 사람은 몇 살이 젊은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대까지. 30대? 응. 30대에 죽었다는 사람은? 30대 돼요. 예, 그런 게. 예. 모를 수도 있어 엄마 내가.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신이 저렇게 앞에 있으면 제가 여자를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걸 벗겨줬어야지. 근데 전 본 적 없어요. 이런. 저요? 전 봤죠. 그런 얘기는 안 해. 왜냐면 제 사주에는 여자가 많지는 않거든.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리고 쟤는 그런 게 있어 사주에. 여신이 앞에 있으면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 아무리 이쁜 여자 갖다 놔도.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뭘 차렸어요. 뭘 차려갖고 3개월째 했거든요. 됐잖아. 저것도 털고 딴 데로 갈 수 있어. 딴 데로 간다고 해갖고 지금 조금 나오고. 걔는 그래야잖아. 걔는 털고 가게 돼 있어. 엄마가 막는다고 안 돼. 그 쟤를 위해서는 엄마가 진짜 공 많이 들여야 돼. 근데 뭐 다 털어먹고 이럴 애는 아닌데 성격이. 돈을 높여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이야 지금. 얘 이제 고생을 하니까 내가 이제 뭐라 하니까. 지 먹고 살 건 있어도 되잖아. 남들은 그 정도 됐으면은 뭘 자리 잡고 뭔가 키워놨지. 술만 하면 터지고 술만 하면 움직이고. 내비둬야 되겠구나. 하든지 말든지. 몰라 엄마들인가 둘째가 걱정이야. 쟤는 풍파가 많은 사주야. 그런다고 엄마가 우긴다고 쟤 말 듣게 못해. 그랬잖아. 엄마는 해줄 수 있는 거는 신한테 빌어 조상한테 빌어 쟤를 재울 수밖에 없어. 그거 아니면 엄마 못 잡아 쟤. 아무리 사주에 돈이 많으면 뭐해. 명예가 있으면 뭐할 거고. 안 되잖아. 생각만큼. 네. 아우. 조금 있다가 또 집으로 들어오고 해서. 아. 돈은 갖다 없애고 까먹고 그러진 않는데. 원점이야, 원점, 맨날. 진짜 잘 되라고 엄마가 잘 빌어줘. 잘 풀어줘. 그게 엄마가 할 일이야. 그래야지 걔가 어쨌든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되면 지가 치고 올라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안 되면 쟤 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겁이 오면. 저도 가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응? 지도 어디 가서 봤대요. 지도 어디 가서 봤는데
지금 올해 이제 42살 되거든. 내 45살 돼야 될 것 같아. 마음을 잡을래나? 저는 그 안에 엄마가 뭔가 눌러서 잘 재워줘야지. 그것도 그때 가야 되는 거야. 엄마 사주에는 그렇지만 쟤는 조상이 끌고 다니면은 쟤 난데. 그래서 풀어주라는 거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아, 근데 그 전에는 많이 내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응? 아, 힘이 붙여? 아니요. 참견할 일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하게, 알아서 하고 그래야지. 내가 참견하고 그런다고 서로가 얼굴 붉혀지는 일밖에 없다. 근데 참견하라는 게 아니잖아. 엄마 뒤에서 빌어주라는 거지. 빌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응. 한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럼 냅둬. 점도 보지 말고. 바로 봐. 그렇죠. 응? 이런데 오늘 때는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 이것도 운이 되니까 엄마 여기서 점도 보는 거야. 정초니까. 응. 정초니까 또. 몰라 엄마 오니까 둘째 걱정하잖아. 그렇죠. 또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하고. 잘해서 걔가 마음 타서 치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냐는 이제 지금부터야 또. 지가 못 잡으면 또 3, 4개월 있다 또 뜨면은 또 원점이야. 아니 뭐 지가 하는 거는 또 뭐 냅둬야지. 지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재밌다고 하더라고. 괜찮다고. 고생은 해도. 그럼 됐지 뭐. 5시부터 가서 8시, 9시까지 이러니까 고생은 하는데 냅둬. 장가가란 말도 하지 말고. 예, 이제 앉기로 했어요. 앉기로 했어. 그리고 중매 들어오는 것도 보라고 약속해놓고 나만 실없이 되고 해서 이제 앉기로 했어. 하지 마. 걔는 그 생각도 없는데 뭘. 예. 그리고 내가 하는 여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아, 서로가 아는 집안들끼리 하면 좋잖아요. 서로. 가정들 알고 그쪽도 가정 알고 우리도 알고 그러면 좋은데 아 하도 어른들 약속이니까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하고 나가고 나서 그럼 그렇지 이래고 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어디가 어쩌대 말도 안 그러면 또 전화해서 만나라고 하면 알았다고 했던 장가는 못 가겠네. 여자는 가려면 가는데 저렇게 가면 못 가. 사주에는 왜 없어? 사주에는 있지. 마음이 안 동요가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니 막 덜렁대고 그러진 않는데 내가 참 차분하고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좀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전번에도 조금 걔는 뭘 하나 해놓으면 끝이 없어. 맺고 정확하게 끊는 게 없어. 하다가 딱 침 시틀리면 그냥 그만두는 거야. 그러면 이동을 올해 또 하겠어? 또 해. 올해요? 그 얘기가 오고 가서 조금 말다툼했어. 냅둬. 이동을 하든지 말든지 나오든지 말든지 이제 걔한테 간여를 하지 마. 속상하니까 엄마. 그래 단념했어요. 내가. 그러면 돼. 네. 미련을 버려버리면 돼. 예, 네,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버려지겠어? 엄마 못 버려. 왜 통화 안 해? 엄마만 몸 관리 잘하셔. 내가 차단시킨다고 해버렸어. 차단시키다 엄마는 풀어. 아니 이제 거짓말이지. 자식을 어떻게 차단을 시켜 전화를. 거짓말로 그러기만 응. 했지. 못해.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야. 어쨌든 잘 어디 하나 빌면서 살으셔.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살아. 냅둬. 어떻게 되든지.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아니 근데 집을 이동을 해야 되겠어요? 원래 이동하면 좋아요.
30년을 살아서 30년이 살아서가 나랑 운기가 다 됐는데도 엄마가 안 움직이니까 운기가 도는 자리를 가야지 기운이 돈단 말이야. 업체가 거기가 있어서 내가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서 그냥. 그건 이제 엄마가 살기 편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털을 봐주는 거고. 떠나기가 싫더라고. 그건 엄마 마음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얘기는 해주는 거고 그리고 올해는 몸 관리 좀 잘 하시고 아셨죠? 됐죠? 네. 네.